배우 김범의 첫 영화 주연작 영화 비상이 지난 27일 서울 왕십리의 한 극장에서 특별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영화 비상은 비상을 꿈꾸는 고독한 청춘이 첫사랑을 위해 호스트가 되는 내용을 다룬 가슴 시린 사랑 이야기인데요. 시사회장에는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많은 스타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비상 오늘 재밌게 보겠습니다. 영화 대박 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소문 많이 낼게요. 파이팅! 저 김범 씨 비상 보러 왔고요. 오늘 너무 잘 보고 가겠습니다. 비상 개봉을 축하드립니다. 범아 영화 잘 보고 갈게. 비상 잘 됐으면 좋겠어. 비상 화이팅! 동료 스타들의 든든한 응원을 받고 무대에 등장한 주인공 김범과 김별. 입소문을 많이 내달라는 당부를 전하는데요. 저희가 할리우드 대작들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입소문 좀 잘 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신경쓰기 조심하시고 내가 아는 사람 많이 왔네. 잠깐 나 입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한편 최근 영화 비상은 예상과 달리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았는데요. 재심의를 위해 개봉을 일주일 연기해 오는 12월 10일 개봉합니다.